근데 이때 조조가 또 제법 매치를 잘해요. 네. 매치를 잘합니다. 그때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친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게 분전제인데요. 아, 그렇죠. 교수님, 분전제가 어떤 제도였나요? 분전이라고 하는 건 뭐 별게 아닙니다. 민간이 됐던 군인이 됐던 싸움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자기 거는 자기가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해결하고 뭐 그리고 싸움하자 뭐 이런 얘기였죠. 실제로 성공을 거뒀습니다. 네. 그래서 군량을 상당히 많은 양을 비축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군사력도 같이 배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. 우리 표 의원님은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네. 분전제를 생각하기 어떠신가요? 좀 좋은 평가를 주실 수 있나요? 네, 바로 떠오르는 게 최근에 우리 대체복무제 같은 경우 예, 병역의 의무도 골고루 같이 평등하게 하면서 산업에 기여도 하고 본인의 경력 단절도 막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국가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 이어나가야 되겠지만 국민들도 한 분 한 분이 민생을 해결하시고 잘 살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. 그래서 이 분전제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무튼 이렇게 조조가 네. 이 동군이죠. 네네. 동군을 차지하고 이렇게 내치를 하면서 세력을 불리고 있는데 이때 조조의 흑역사, 조조의 굉장히 큰 오점. 서주 대학살 사건이 그렇습니다. 벌어집니다. 조조가 연주 자사로 책봉돼서 딱 이제 고을에 그 수장이 되는데 본인의 부친 조숭이라는 분이 낭야라고 좀 떨어진 곳에 네. 계셨어요. 근데 그 당시 서주목 도겸이라는 사람이 제가 호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라고 이제 자기 부하들 붙여줘요, 경호를. 근데 그 중에 장계라는 이 친구가 원래 도적 출신이거든요. 네. 그랬는데 이제 이 조숭, 조조의 아버지가 그 금은보화를 그 물건 중에 가지고 있었어요. 그걸 발견하면서 욕심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이 금은보화를 찾아려고 조조의 아버지인 조숭과 그 가족들을 살해해버립니다.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조가 너무 격분을 해서 서주에 군사를 보내서 아무 죄 없는 상관없는 백성 10만 명을 학살하는 서주 네. 대학살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. 진짜. 그러니까요.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표 의원님 전공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범죄 심리야. 네. 이 조조가 왜 그랬을까요? 우선은 지금 뭐 교수님한테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이 나관중의 삼국지는 조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뭐랄까요. 좀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인물로 그리고 있어서 네. 자신의 부친의 사망까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사실상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한 그리고 10만 명의 백성은 전혀 뭐 눈꽃만치도 그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이런 인물일 가능성. 그렇다면 조조는 천하패권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근데 그게 예. 사실인지 여부는 예, 이게 정사에도 있어요? 정사 기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